제가 여기 온 이유는 뭐 아무것도 제가 이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 온 거는 시 쓰는 사람이어서 온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풀꽃시를 한 편 써서 여기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인에게는 아무리 많은 시 작품이 있고 아무리 그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저서가 많고 뭐 그래도 한 편의 시가 필요합니다. 아, 두 편 있고 세 편 있으면 더 좋지요. 윤동주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서시, 별 해는 밤, 김소월 선생 같은 경우는 진달래꽃, 한영훈 선생 같은 경우는 님의 침묵, 박목월 선생 같은 경우는 나그네, 한 편의 시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인생 말년에 그 풀꽃이라는 시 한 편이 있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80이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집을 냈습니다만은 끝내는 전집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집이 7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산문도 한 7000페이지 됩니다. 제가 쓴 글이 14000페이지가 되는데 그래도 독자들은 다른 걸 기억하지 않고 이 풀꽃이라는 시 하나를 기억합니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살아있는 시인인데 풀꽃이라는 시를 국민 한 3분의 2 정도 안다고 그러면 뭐 저는 뭐 그냥 죽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풀꽃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들의 삶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세히 안 보고 오래 안 보고 그러고서 예쁘고 사랑스럽기만을 바라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살피고 너도 그렇다 남한테 인정도 하고 뭐 그런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근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사실은 예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니까 언뜻 봐서는 안 예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를 아 나를 위해서 써줬다고 바로 나야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래 안 보면 사랑스럽지 않다. 예, 안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고 나를 위해서 쓰여진 문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매우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풀꽃이라는 이름을 따서 공주의 풀꽃문학관을 세웠습니다. 공주 씨하고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문학관을 세웠는데 이름만 풀꽃문학관으로 붙였는데 실제는 문학관 협회에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최근에는 멀리서 혼자서 젊은 분이 그것도 여자분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멀리서 혼자서 젊은 여자분이 물어보죠. 왜 왔느냐? 이유가 고달퍼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다른 게 고달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달퍼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이 아주 번쩍거리고 아주 살기 좋은 것 같고 세계적으로 뭐 우리 한국이 뭐 1등 가는 것 같은데 의외로 저는 우리 한국이 아주 많이 피폐해져 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지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일부러 골라서라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자님께서는 충과 서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서는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고 용서하는 것. 나와 너 충과 서가 더불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충만 있는 거지.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들이요 엄청나게 시를 어렵게 쓰거든요. 길게 쓰거든요. 복잡하게 쓰거든요. 제가 시를 60년 넘게 썼는데 지금도 잡지를 보면 이게 뭔 소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알고 썼냐 모르고 썼냐. 왜 지도 모르는 소리를 쓰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유명한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상 주고 말이죠.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요 유명한 시인보다는 이제는 쓸모있는 유용한 시인이 되어야 되겠다. 시를 읽으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좀 가라앉고 슬플 때 좀 그 슬픔이 좀 달래지고 우울한 게 좀 밝아지고 뭐 이런 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잠이 잘 안 올 때 이 시를 읽으면 잠이 잘 온다. 그러면 시집이 안 팔릴까요? 저는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초기에는 좀 길게 쓰기도 하고 복잡하게 쓰기도 했는데 후기로 오면서 짧고 단순하고 쉽고 그리고 임팩트 있게 시를 쓰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묘비명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이게 답니다. 딱 한 문장이죠.
것이죠. 제가 죽어서 묘비가 생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묘소가 생긴다고 그럴 때 그 앞에다 비석을 세우고 글자를 쓴다고 그럴 때 그 글자를 써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라는 게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와 설명과 어떤 다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무선으로 무전으로 그냥 주먹으로 이쪽 영혼에서 저쪽 영혼으로 설명 없이 확 들어가는 거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세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 내 마음에 와서 임팩트가 있냐 울림이 있냐 마음을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어김없이 너도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도 그렇다. 이 마지막 구절이 없었으면 이 시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풀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풀꽃이 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여기에서 풀꽃이 사람으로 바뀌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의미가 확산되고 대상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번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건너가는 거지요. 이런 걸 설명을 애들한테 했겠어요? 애들이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애들은 이걸요 대뜸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는 영혼의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1월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아 피를 문 어린 장미 한 송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11월이라는 계절이 매우 어정쩡하고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달 중에 10달이 지나가고 앞으로 한 달만 남았거든요. 제 인생이 좀 11월쯤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살을까요? 대충 살을까요?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문장이나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걸 글로 표현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늙은 이 세월이라도 남은 12월을 보내듯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읽어가지고 머리가 아프거나 해석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안 읽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인들이 그것도 살피지 못하고서 뭘 그 시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잔잔하고 작은 시를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제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기에 자기가 꿈꾸었던 자기 자신을 나이 들어가면서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15살 때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인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쁜 여자한테 장가가는 것, 세 번째는 공주에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현재 보면은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 시인이 되겠다는 꿈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14살 때 얘기를 했다는데 나는 시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저는 그냥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헤르만 헤세는 부정형으로 나는 시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야말로 대단한 시인이 됐죠.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시인 소설가가 헤르만 헤세 아니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을 해야 될까?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될까? 저는 답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하다가 말아요. 저는요 좀 잘하진 않아도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님 말씀입니다만은 지자보다 나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다. 놀랍게도 인생의 목표는 즐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 써서 돈벌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기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것인가 그럴 때 저는 기뻐서 시를 쓰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앞으로 시를 쓰다가 시를 쓰는 일이 괴롭고 그냥 뭐 머리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쓰지 마라. 뭐 그러려고 왜 시를 씁니까? 시를 쓰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마음이 환해지고 뭐 이러면 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잘하는 거 보다는 좋아하는 것으로 하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을 안내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